4년 전 한 기업의 본사 영업사원이 대리점에 물건을 강매하는 통화 내용입니다. 시키시면 받으라고요. 받아. 물건 뭐 들어간다고 대리점이 말고. 이 통화 녹음이 갑질 횡포를 사회에 고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몰래 하는 통화 녹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열린 마이크로 들어봤습니다. 서울 서초구 법조타운에 밀집한 속기사 사무실. 요즘은 통화 녹음 파일을 문서로 만드는 게 주된 일입니다. 한 달에 한 50여 건 정도 들어오고요. 이제 그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 많이들 해가세요. 녹음은 갑에 대항하는 의뢰의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친구가 사장한테 폭언을 들었는데 그걸 녹취해서 그 상황을 해결했어요. 그래서 녹취는 저희한테 권리인 것 같아요.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누가 내 전화를 녹취를 하면은 기분이 찝찝하고 굉장히 불쾌하지. 그래, 녹취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곳은 서울시의 각종 민원을 접수하는 콜센터입니다. 전화를 걸면 상담사 연결 시 통화 내용이 저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녹음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개인이 통화를 녹음할 때도 이 사실을 상대방에게 고지하게끔 하는 일명 통화 녹음 알림법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녹취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미리 인지할 수 있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가 있거나 혹은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신과 나눈 통화 내용을 상대방이 모르게 녹음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이지만 영국과 캐나다는 허용됩니다. 미국은 38개 주에서 녹음이 가능합니다. 우리 사회의 부조리나 범죄를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요. 특히 사회적인 맥락에서 강자가 횡포를 부릴 때 약자 입장에서 그것을 폭로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통화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굉장히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사회도 편집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제의 필요성이 거론될 정도로 통화 녹음이 일상화됐다는 건 우리 사회의 불투명과 불신이 반영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